치솟는 해상운임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은 물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급망이 다시 압박받으면서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해상운임 인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홍해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예멘 후티반군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는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면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는 민간 선박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 선박 등 두 척의 선박이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컨테이너 교통량이 평소의 10분의 1로 떨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가는 선박 대부분은 이제 아프리카로 우회해야 하는데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려를 가중시키는 것은 최근의 혼란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현실이라면서 후티 반군의 공격과 수에즈 운하의 영향은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수라고 짚었습니다.